고려가 최 씨의 무단정 치하에 있는 동안 중앙아시아 대륙에서는 태무친이 등장하여 몽골 쪽을 통일하고 1206년에는 칭기즈 칸이라 칭하고 강대한 제국을 세웠다.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다음 남아하여 거란족을 소탕하기 위하여 고려에 들어왔다. 고려도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을 무찔렀다. 몽골은 이를 계기로 고려와 협약을 맺고 해마다 과중한 조공을 요구하는 한편 몽골 사신은 고려에 들어와 오만한 행동을 자행하여 고려는 그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1225년 고종 12년 음력 1월 몽골 사신 저고여가 국경지대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몽골은 이를 고려의 소행이라 하고 고려는 국경을 넘어서 금나라 사람에게 피살된 것이라 주장하여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1231년 오고타이칸은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요 살해 사건에 대해 힐책하는 내용과 함께 고려에게 항복하라는 국서를 보낸다. 이로써 고려와 몽골 제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고타이칸은 몽골 제국 잘라이르부 출신의 장수살리타로 하여금 고려를 정복하도록 하였다.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은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의주를 함락시켰다. 몽골군은 이때 투항한 고려의 장수 홍보건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귀주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귀주성을 지키고 있던 고려의 장수 박서와 김경손 그리고 그들 휘하의 고려군은 몽골군에 저항하였다. 당시의 집권자인 최후는 강화 천도를 결정하고 1232년 고종 19년 음력 6월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의 각오를 굳게 다졌다. 전쟁과 화해 교섭의 지루한 반복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가 1258년 고종 45년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인 최희가 김준에게 피살되자 1259년 고종 46년 28년간의 싸움 끝에 고려는 항복하였다. 그해 음력 6월 고종이 죽고 태자가 귀국하여 왕위에 올라원종이 되었는데 1270년에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는 몽골에 완전히 복종하였다. 원나라에서는 해마다 고려의 공려를 차출해갔다. 기황후는 고려의 공려 중 한 명이었으며 본관은 행주 이름은 옥녀다. 아버지는 사후 영안왕과 경왕에 추증된 고려 문신 기자후이고 어머니는 익산이씨로 전서 이행검의 딸이다. 증조모 장흥임 씨가 고려 인종의 왕비 공회왕후의 친정 조카 임경순의 딸이었다. 오빠로는 기식, 기철, 기원, 기조, 기륜 등이 있었다. 공녀로 선발되면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목을 메어 죽는 사람도 있던 시대임에도 그녀는 침착했고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였다. 운명에 맞서 새로운 인생의 계기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세계를 지배하는 원나라이니만큼 더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기시는 원나라 대도의 황궁에 도착하여 자주 부처에게 기도하였다. 이때
고려인 출신 환관 고용보를 만나게 된다. 1333년에 고용보의 추천으로 궁녀가 되어 순재의 총애를 받게 되자 정후인 다나시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원황실의 포진한 고려 출신 환관들의 대표였던 고용보는 기씨 같은 인물이 꼭 필요했다. 기씨 정도라면 황제원 혜종을 주무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그녀를 적극 추천하여 혜종의 다과를 시봉하는 궁녀로 만들었다. 기씨는 원혜종의 눈에 띄게 되어 승은을 입게 된다. 원명종의 장자였던 토건 태무루는 1330년 7월 한때원 황실 내부의 싸움에 패배해 인천 서쪽 대청도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1년 5개월 후 그는 원나라로 돌아가 2년 후에 황제에 즉위한다. 고려의 작은 섬에 유배되었던 기억은 어려운 시절에 대한 향수와 어우러져 기씨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했다. 기씨는 혜종을 통해 자기 뜻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황후 다나슈리는 채찍으로 기씨를 맺으라고 인두로 짖을 정도로 질투가 심했으나 기씨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혜종을 내세워 다나슈리와 싸웠다. 다나슈리의 친정에 불만을 갖고 있던 원혜종은 기씨의 의도대로 1335년 승상바양과 손잡고 다나슈리의 친정을 황제형 모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했다. 다나슈리의 친정아버지 엘테무르는 혜종의 아버지 명종을 독살했던 인물이고 엘테무르 사후 메르키트 바얀이 조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 엘테무르의 아들 텐기스는 자신들이 바얀보다 서열이 낮은 것을 불평했다. 텐기스 등은 혜종에게 처형당한다. 그리고 다나슈리는 유배 가는 길에 승상 바얀에게 독살당한다. 기씨는 1339년경 황자 아유시리다라를 낳았다. 이전의 황후 다나슈리가 텐기스의 반란으로 1335년 폐위된 후 혜종은 기씨를 황후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귀족들이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실권자 메르키트 바얀이 적극 반대하였다. 기씨는 원혜종을 조종해 바얀의 축출을 기도했고 황제를 찾아가 통곡하며 바얀과 궁궐 내 그의 신복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였다. 기씨의 하소연을 들은 혜종은 자신의 스승 사라판과 손잡고 바얀을 탄핵 축출을 기도한다. 1340년 2월 혜종은 메르키트 바얀을 축출하려 했고 혜종의 의도를 알아챈 메르키트 바얀의 친조카 토크토아가 혜종을 찾아가 바얀 제거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토크토아는 바얀을 탄핵하고 사라판과 다른 신하들의 잇단 탄핵으로 실각한다. 메르키트 바얀은 광둥성으로 유배길에서 사망한다. 1340년 2월 메르키트 바얀 세력이 숙청된 뒤 4월 기씨는 제2황후로 책봉되었다. 그녀가 제2황후로 되면서 친정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에게 왕의 자기가 추증된다. 아버지 기자오는 처음에 영안왕으로 봉하고 후에 추봉하여 경왕이 된다. 원혜종은 특별히 한림학사를 보내 기자오의 묘비를 지어주었다. 어머니는 영안왕 대부인 자기를 받았고 기철은 원나라의 관직과 함께 고려의 정승으로 임명됐다. 더불어 기철은 덕성 부원군,
동생 기원은 덕양군에 봉해졌다. 기씨의 성공에는 고려 출신들을 주축으로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원나라 역사는 그녀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칭기즈 칸을 모신 태묘에 바친 후에야 자신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으로 명분을 축적하면서 원의 황실을 장악했던 것이다. 제2황후가 된 그녀는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개편해 신복인 고용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삼았다. 자정원은 기황후를 추종하는 고려 출신 환관들은 물론 고려인 출신 관료들, 몽골 출신 고위관리들도 가담해 자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의 친위대로 활용하게 된다. 원혜종은 부다시리 카투니 메르키트바얀과 손잡고 엘테고스를 차기 황제로 옹립하려던 것을 빌미로 1340년 6월 부다시리 카툰을 황태후에서 폐위하고 기존의 태자로 책봉했던 사촌동생 엘테고스를 제거한다. 이로써 기황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르는 황제의 잠재적 후계자로 부상하였다. 그녀는 고려 출신 환관 박불화를 이용하여 황제 혜종에게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압박하였고 1353년 마침내 아유시리다라는 황태자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고려 출신 환관 박불화를 군사통솔의 최고 책임자인 추밀원 동지 추밀원사로 만들어 군사권을 장악했다. 그해 제1왕후 바얀 후투그 카툰이 아들 칭킴을 낳자 기황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르의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1356년 혜종은 아유르 시리다르를 황태자로 정했으나 책봉을 주저했다. 그러나 칭킴은 이듬해 갑자기 병사한다. 1365년 9월 7일 제1황후인 옹기라트 출신의 바얀 후투그가 죽은 후의 기황후는 1365년 12월 제1황후가 되었다. 이는 이민족 출신을 황후로 책봉하지 않는 원나라의 전례를 깨뜨리고 정후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황후와 자정원당에 질린 혜종이 기황후를 정후로 책봉하기를 머뭇거렸는데 이에 기황후는 바얀 후투그가 관리했었던 중정원까지 자정원에 포함시키고 이름도 숭정원으로 개편하여 더욱 세력을 키워 혜종을 압박한다. 결국 기황후는 정후로 책봉된다. 기황후는 고려 금강산 장안사의 거액의 내탕금을 내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키고 많은 불상을 봉안하였다. 그녀는 특별히 며느리도 고려 출신 여성으로 정하여 권씨를 황태자비로 삼게 했다. 1368년 주원장의 25만 명나라 대군이 대도를 점령하자 북원으로 전락한 원나라는 응창부로 천도를 하였다. 기황후도 이때 응창으로 이동하였다가 포로가 되고 이듬해에 죽었다. 1370년 남편인 혜종이 죽고 그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르가 황자를 계승한다. 그러나 아들 아유시리다라는 후사를 남기지 못했고 그녀가 친히 간택한 며느리 권황후는 한 명의 딸을 낳았다. 기황후 세력과 고려와의 갈등.
고려는 30여 년간 원나라의 침략에 맞서 항쟁하다가 항복함으로써 직접적인 합병은 면하였지만 사실상 원나라의 속국이 된 상태였다. 기황후가 제2황후가 되면서 그녀의 오빠 기철은 고려에서 권문세족으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기철은 친원파들과 함께 고려의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공민왕은 원의 영향력이 약해진 1356년 기철 일족을 비롯해 친원파를 대대적으로 제거했다. 기황후는 원혜종을 설득하여 공민왕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였고 1364년, 공민왕 13년, 원나라 황제는 공민왕을 패하고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책봉했다. 그러나 고려가 이를 따르지 않자 기황후는 최유로 하여금 군사일만으로 고려를 침공케 하였다. 이들은 평안도 지방까지 진출하였으나 최영, 이성계가 이끄는